안녕하세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더 트로트의 조정민입니다. 싱더 트로트 오늘의 주인공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지금 이 목소리가 네.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 트로트 하면은 보통 이렇게 좀 꺾기도 하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꺾기가 안 되는 목소리여가지고 아이고. 네. 이렇게 꺾기를 참 하고 싶은데 네. 목소리 자체가 안 되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좋으면서도 때로는 아. 욕심이겠죠? 아, 바꿀 수 없죠? 아, 그럼요. 지금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타고난 거죠? 아무래도 목소리는 타고난 게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셨다고요? 아, 어릴 때만 자랑을 하셨어요. 네. 막상 제가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네. 하지 말고 여자는 그냥 시집 가는 게 좋다. 오. 그랬는데 끝까지 제가 고집을 부려서 노래를 네.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수의 시작이 되게 특이한 곳에서 이루어져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죠. 네. 네. 그때 남미에 언니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조금 있다가 공부 좀 하든지 하고 네. 그냥 시집이나 가라. 아. 노래 못하게 하려고 갔는데 어머머머. 제가 비행기 안에서 바로 옆좌석에 우리 그 유명하신 희식스 보셨죠? 김홍탁 씨 스님이 앉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던 끝에 나중에 노래하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서 사무실에 오세요 하고 명함을 받은 게 예,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사무실로 가셨죠? 갔죠. 당연히 갔죠. 왜냐면 네. 이제 오래 있으라고 그 당시 비행기 값 굉장히 비쌌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왔습니다. 한국으로. 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노래도 불러보고 하셨는데 거기서 평가가 어떠셨어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때는 좀 못해도 잘한다 하겠죠. 뭐 소질이 있다는 등. 그래서 솔깃해서 네. 그냥 집에서는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진짜요? 네, 서울에 이제 그냥 언니 집에 있으면서 언니한테 비밀로 해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연습을 했어요. 그때 발표했던 곡이 어떤 곡이에요? 그때 처음에 발표했던 곡이 해운대 브루스. 그 노래는 이제 김홍탁 선생님 곡이고 네. 또 애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이제 윤한기 선생님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노래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었어요. 네, 왜 활동을 중단하게 되신 거예요? 절실함이 없었겠죠. 그 당시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럼 언제 다시 욕심이 생겼어요? 가수를 하고 이제 2003년에 네. 이제 새롭게 이제는 노래를 좀 해도 되겠다. 이제는 노래를 좀 자신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길로만 달려온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애원이라는 곡을 부르셨죠. 네, 그랬어요. 그때 김범용 씨 곡이죠. 김범용 씨고 네. 어쩐지 그분의 이렇게 그루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빠른 트로트가 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시대를 좀 거슬러 가요. 그때는 이제 뭐 장윤정 씨 어머나가 나와가지고 네. 바뀌는 시기였었어요. 트로트. 네, 스탠다드 음악에서. 좀 빠른 음악으로 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빠른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주위에서 애원이란 노래가 좀 특이하다. 제 목소리를 굉장히 잘 이렇게 표현을 해낸 곡이다. 네. 해서 그냥 슬로우 노래로 갔었죠. 그게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를 알리는 기회도 됐겠지만은 실은 좀 느린 노래만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목소리가 또 잘 어울리시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대를 좀 이렇게 거꾸로 네. 거슬러 가서 그러니까는 방송 한국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표출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리듬의 로망이라는 곡으로 나오시게 된 거 아닌가요?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인기가 엄청 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 당시 노래교실에서 어머님들 선호하는 네. 곡, 여자 가수의 선호하는 곡 1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아침 드라마 엄마도 예쁘다라는 아침 드라마 OST까지도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럼 알리기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랬는데 그게 또 한순간 이제 네. 음식을 이렇게 식중독에 걸린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두드러기가 나는데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약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약을 한 3개월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없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상태는 몸에 기운이 없고 이제 얼굴이 이제 달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셨어요? 1년 반 정도 로망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방송하다가 1년 반을 쉬게 됐어요. 정말 아까운 노래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는 팬분들과 더 다가가기 위해서 네. 색다른 노래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떤 네, 준비했어요. 곡이에요? 이번에는 서른도 선배님이 만들어주셨는데요. 네. 사랑에 빠지고 싶은 여자. 좀 EDM 형식도 있고 네. 요즘 음악입니다. 요즘 스타일. 음악, 요즘 스타일. 네,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걸쳐가는 이 거리 외롭고 여차해 사랑을 찾는다. 어두워진 골목길 노래방 불빛 따라 외롭고 여차는 노래를 한다. 알고도 잃어버린 여자 마음에 저 하늘별 빛처럼 외롭기만 해. 눈물 마쳐 잘 들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음악이 첫 손을 보이는 날이어서 나름 긴장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선배님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조용해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네. 평소에 뭐 하세요? 평소에 정말 여성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청소하는 네. 거 좋아하고 특히 또 냉장고 청소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게 또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유일하게 이제 운동은 해요. 네, 헬스도 하고 네. 또 사이클도 타고 네. 또 운동 몸매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이렇게 새로 춤도 추고 이렇게 새로 도전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근데 젊게 사는 비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젊게 사는 비결, 도전이다라고 도전. 말씀해 주십니다. 선배님이 많이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더 기대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 노래는 트로트 색깔이 좀 더 진한 노래예요? 그렇죠. 이 노래는 진짜 이제 트로트예요. 네, 제가 처음으로 트로트를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왕소연의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노래도 아마 이 무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이 노래는 또 특별한 분이 가사를 지어주셨어요. 네, 가사는 스님이 네. 지어주셨고요. 또 이 가사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인연이죠. 오고 가는 인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끝까지 100년 해로를 하고 싶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불교에서는 또 인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때 되면 떠나고 때 되면 온다. 그러니까 큰 미련을 두지 말라는 어떤 그런 애착? 사람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렇죠. 와, 가사에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오르게 당신만 나는 알 수가 없네. 믿는다 믿어라 믿어보지만 돌아온 건 마찬가지야. 무정한 사람을 떠나시면 보낸 약속한 그 사람이 스치는 바람인가. 당신만 나는 알 수가 없네. 믿는다 믿어라